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오버워치 7597이 도라도 대결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419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일단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 때 이제 밑판 위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박스가 조금 다르게 생겨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419개의 브릭수 근데 44,900원이면 미니피규어도 3개 들어있고요. 그런 걸 보면 구성이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가성비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질 않기 때문에 뭐 게임에 대한 설명, 게임과 연관은 못 지어드리겠지만 요걸 레고 자체로서의 퀄리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스 뒷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원래 돌리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조금 구도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시면 뒤에는 다른 장면이 들어가 있죠. 다른 장면이 지금 뭐 각도만 좀 달라진 정도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미니피규어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 리퍼, 솔저 76인가요? 76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맥크리 이렇게 세 개의 미피가 들어있네요. 가격에 비해서 브릭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미니피규어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맨 왼쪽부터 리퍼, 가운데가 솔저 76, 맨 오른쪽이 맥크리입니다. 솔저 76은 76인지 76인지 몰랐는데 다른 분들의 이제 코스프레 영상을 찾아보니까 뭐 솔저 76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이제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리퍼입니다. 일단 양손에 똑같은 모양의 무기를 들고 있고요. 이 무기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의상 프린팅 괜찮고 얼굴도 프린팅 잘 들어간 것,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후드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후드를 벗겨보시면 이렇게 원페이스만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요 등짝도 볼려면 이걸 좀 제껴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등짝 프린팅도 잘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망토 부분 이거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거 최근에 이제 나온 그 고무 재질로 된 망토로 이런 것도 좀 교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확 비싸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리퍼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솔저 76입니다. 일단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저는 이 무기였어요. 무기가 브릭으로 연결되는데 거의 이제 미피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큼직하게 잘 나왔고요. 이렇게 손에 쥐어준 다음에 여기를 다시 닫아서 마무리해주는 느낌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빼놓고 다시 이제 미피로 살펴볼게요. 자, 의상 부분 보시면 의상도 프린팅 잘 들어갔죠. 그리고 약간 바지 부분은 메탈, 이렇게 무광 메탈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헤어는 하얀색으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등짝에도 76 이렇게 숫자로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돌려보시면 원페이스만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맥크리입니다. 일단 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거 인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왜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캐릭터라 그런지 요게 제일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헤어가 이렇게 있고요. 헤어를 벗겨주시고 이렇게 모자로 씌워주실 수도 있어요. 카우보이 모자 요거. 요게 더 멋있는 것 같아서 전 요걸로 연출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걸 살짝 제껴보시면 의상 부분도 위아래로 다 프린팅이 잘 들어갔어요. 뭐 의상이 아래쪽까지 프린팅 들어가는 거는 항상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뒤쪽 보시면 등짝도 프린팅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내려도 뭐 어차피 모자 쓰고 이렇게 뒤통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투페이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원페이스로 들어간 모습 보실 수 있네요. 자, 이제 벌크 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크 파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 그리고 화물차, 그리고 이렇게 마켓의 부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진 않더라고요. 자, 일단은 부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켓의 부스 부분 보시면 그냥 간단한 이렇게 과일 장수의 자리?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조립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고요. 이 안에는 뭐 바나나와 체리가 들어있고 여기 뭐 힐링팩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가로등에 연결된 이런 이 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전선이라고 할게요. 전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뭐 발전기라고 이제 공홈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저는 이제 이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홈에 설명이 발전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를 떼어서 좀 이따 이제 건물에 연결을 해주게 돼요. 그 부분이 이제 건물 부분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한 건물입니다. 요거는 뭐 사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외관에다가 여기는 이제 화물차가 지나가는 통로 부분이고 내부도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죠.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 그냥 촛대 하나 놓여 있는 거.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전단 수배 전단지인가요? 뭐 그런 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뭐 하나 포스터 같은 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스티커고요. 요 양쪽은 다 스티커예요. 별건 없어요. 요거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졌다. 자, 이거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 건물 이 벽면에 남는 스터드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아무데나, 원래는 여기 이제 설명서는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죠. 뭐 레고의 매력이 원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화물차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된 화물차예요. 모양이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앞쪽은 이제 운전석, 이제 트럭의 모양이고요. 뒤쪽은 그냥 텅텅 비어있는 이렇게 화물 올리는 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가로등 같은데 연결되어 있던 이 발전기라고 할게요. 발전기를 여기다가 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부분, 이렇게 노란 부분을 여기 노란 부분에다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실어줄 수 있고요. 특이했던 게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볼 때 몰랐는데 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고 얘가 원래 하늘에 날아다니는 컨셉인가 봐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밑에 바퀴를 달아서 검은색으로 달아서 잘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요 연출 부분 괜찮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조립이 재밌진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한 모습이고 뭐 디테일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약간 조립하는 재미가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조립은 아쉬운 느낌이 들었네요.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419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뭐 미니피규어 3개는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게임을 모르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미피 그리고 멋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브릭수가 적지는 않죠. 가성비가 나쁜 제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큰 장점 중에 하나, 스티커가 굉장히 적습니다. 총 번호는 5번까지 있고요. 스티커 개수는 6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흐름이 끊기거나 뭐 붙이느라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기대했던 조립하는 손맛, 요 부분은 참 아쉬워요. 요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트럭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마켓 부스도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브릭수가 다 분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파트를 만들 때마다 그 투입되는 브릭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맛이 확 떨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트럭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중타 정도의 그런 손맛을 봤던 것 같아요. 딱히 조립이 재밌는 제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오버워치 좋아하셔서 요거 한번 모아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만 그냥 저처럼 막 이것저것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는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레고 오버워치 75972 도라도 대결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